추천해드리는 골프 브라이어티 레슨 골프죠? 잘 치자 브라방 박다성 프로입니다.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어? 아니 나 이거 꼭 이거 끼니까 아이언맨 같아진 것 같아. 갈라지게 이렇게? 어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. 나 CGV 볼 거야. 부럽다. 되게 PD님 되게 똑똑해 보인다 갑자기. 자 오늘 박태성 프로님과 함께 골다이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뭔데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? 이거요? 네. 자막으로 처리해 주세요.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건 그런데? 네. 이게 M트레이 성과 이게 그거죠 여러분들. 자동차의 블랙박스 있잖아요. 네. 내가 볼 때는 이게 골프의 블랙박스야.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사고나 상황이나 이슈를 잡아줄 수 있는 거지. 항상 이렇게 끼고 다니는데 드디어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. 하지만 여러분들의 골프 실력에는 절대로 결실은 없죠. 왜? 당신들은 연습을 안 하니까. 자 가을 골프 지금 분명히 골프장에도 변화가 있죠. 아 그럼 슬슬 변화가 있죠. 이제. 어떤 변화가 생기죠? 지금 녹색 잔디에서 조금 누래지고 옆에 이제 산들은 알록달록해지면서 굉장히 보이죠. 하늘도 높고 잔디가 좀 힘이 없어서 네. 뭐 그런 게 조금 뭐 달라질 수 있는데 아마추어분들한테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. 요 가을에는 또 그린 스피드가 좀 빨라지는 거. 그린 스피드가 좀 빨라지는 거. 네. 참고로 여러분들 골프장 가시면 요때쯤 가면 말이에요. 골프장에 이렇게 뭐 감이라든가 이런 이제 열매들이 있어요. 그럼 그런 걸 되게 많이 이렇게 많이 이제 따서 드시더라고요. 아 이게 골프장에 어르신들 네. 보면 네. 좀 경치 좋은 골프장 가면 봄에는 두릅 따러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. 산 속에 뻘치다 두릅 그리고 산에 올라 두릅 하시는 분이 있고 가을에는 밤을 따시고 이러면 그렇죠. 그 플레이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게 됩니다. 저 정말 그 여러분들 이거 당해본 사람들 저도 그 두루 아저씨 한 명이거든요. 같이 쳤잖아요. 아하하 맞다. 네, 두루 아저씨 두릅을 계속 따오세요. 네. 그리고 18월이 되면 두 봉지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아 정말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. 아 계속 밀리고 팀원 아니 홀이 꽉 차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분 때문에 기다리고. 그러니까 저 오늘 레슨 네. 어떤 분인가요? 아 오늘 레슨은 하얀겨울이라는 분이고요. 아 3년 백돌이 아 3년을 치셨는데 백돌이면 이런 분들은 좀 골프를 좀 포기하실 만도 하지 않나요? 뭐, 아니 정직하신 거죠? 아 정직한 건가요? 3년에 그 주말 골퍼들이 네. 백돌이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죠? 아 그런가요? 아 역시 전 좀 타고났네요.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볼 때는 약간 많이 열려 맞는 느낌이 좀 근데 드네요. 이렇게 치면 또 훅이 나요. 아 그러네요. 이건 지금은 바로 닭이 되셨어요. 정말 스윙이 좀 다르네요. 네, 좀 네, 열릴 때와 그리고 훅이 났을 때의 이 스윙 폼이 굉장한 차이가 있으신 분입니다.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 나시는 분들이 더 레슨 빨이 좀 잘 받나요? 아, 아니면 아, 한쪽으로 몰아가기 훨씬 더 쉽죠. 아 이런 분들이. 아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박태성 프로가 마약상처럼 이제. 레슨 빨 좀 잘 받게 주사 한번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샷! 스윙을 봤는데요. 제가 요즘 그 허리가 안 좋아갖고 아마추어 분들의 스윙을 볼 때 되게 찌릿찌릿할 때가 있어요. 허리가 아픈 스윙들 하게 되면 제가 저 건강할 때 몰랐는데 허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런 스윙들을 보면 제 몸이 그냥 더 찌릿찌릿하더라고요. 좀 과장돼서 하얀가을님의 스윙을 따라해보자면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. 다시요. 그 몸 동작이랑 클럽이 다니는 길이랑 굉장히 반대로 다니기 때문에 허리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. 하얀가을님이 슬라이스가 날 때는 왼쪽 발을 굉장히 버틴 상태에서 피니쉬를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. 훅이 날 때는 왼쪽 쪽 발이 좀 빠지면 상체를 좀 들고 계시고요. 이런 차이로 슬라이스와 훅이 날 수가 있는데요. 그 하얀가을님처럼 그런 체형들 유연성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은 팔로우 피니시 나갈 때 왼다리를 너무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요. 조금 더 몸을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. 하체를 좀 더 열어주셔야지 조금 일관된 드라이버 샷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. 피니시를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요. 하얀가을님은 일단 백스윙 올라갈 때 하체 움직임이 스타트 때는 왼쪽으로 걸렸다가 백스윙 탑에선 오른쪽 다운스윙 때는 그대로 남겨서 이렇게 스윙을 하고 계시거든요. 최대한 그냥 이렇게 왼쪽에 남겨둔 상태에서 스윙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왼쪽에 걸어두고 피니쉬를 만들지 마시고 3쿼터 지점에서 끝낸다는 느낌으로 피니쉬를 고집하게 되면 피니쉬를 만들려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힙이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 피니쉬는 만들 수 있겠지만
제대로 된 그 제대로 공을 맞추기가 힘들고요. 방향성 또한 흐트러지기가 쉽거든요. 피니쉬를 만들지 마시고 3쿼터 정도에서 끝낸다는 느낌으로 약간 히터의 느낌으로 공을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이런 스틱이 있으면 좋고요. 아니면 아이언 같은 거를 연습하실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시고요.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왼쪽 발끝은 살짝 오픈, 오른발은 왼발보다 발가락 하나 정도 오른쪽으로 뒤로 빼두시고요. 이 상태에서 백스윙 하시고 팔로우를 그 타겟이 12시면 1시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고 끝낸다는 느낌으로 피니시까지 돌려내지 마시고요. 3쿼터에서 딱 이렇게 던지고 만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연습하는 거, 이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슬라이스가 나는 걸 최대한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. 한쪽으로만 공이 가게 되죠. 그러면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스틱을 두시고 왼쪽 발끝 열어두고 오른발은 발가락 한 마디 정도 뒤로 빼두세요. 이 상태에서 백스윙 했다가 팔로우를 1시 방향으로 하고 여기서 끝내는 거죠. 피니싱은 하얀 가을님은 스윙을 피니시를 여기까지 다 돌리지 마시고요. 딱 가슴 높이에서 끝낸다는 느낌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공이 똑바로 가면 장땡인 거죠. 하얀 가을님만의 그런 피니시 동작을 새롭게 만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남들처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. 그렇게 유연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시거든요. 그러니까 피니시 가지 마시고요. 3쿼터 지점에서 끝낼 수 있게 이렇게 연습하시면 하얀 가을님 드라이버의 그 두려움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본인은 절대 본인 스윙을 모릅니다. 그죠? 프로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다른 분한테 티칭을 받는 거니까 방금 박재성 프로가 우스꽝스럽게 흉내를 낸 게 아니고 그게 바로 본인이세요. 자,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시고 연습을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. 그 가장 안 좋은 동작들을 좀 그 과장되게 보여드렸던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브라우버 박재성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. 오늘 왜 이러지? 진짜. 뭐 하는 거야 이게?